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조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뭐 많이 달랐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일단은 뭐 오늘 저희가 어웨이 경기 이 두 번의 경기에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멀리까지 우리 선수들을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조금 더 지배했었고 또 그 안에서 득점도 빨리 나왔고 저희의 준비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반전은. 근데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두 골 앞서 있다라는 안심, 뭐 안도감이 조금 템포를 조금 루즈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2대1 상황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중동에 오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또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반대로 우리 선수들은 2대1 상황에서 극복을 하고 다시 추가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후반에도 더 전반보다 안주하지 말고 더 앞에서 더 숨 쉬지 말고 잘 숨 못 쉬도록 상대를 더 잘 하자고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뭐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못해서 아쉽고요. 일단 뭐 후반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경기를 통해서 잘 준비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하지만 지금은 뭐 계속 부상에 좀 시달리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뭐 지난 경기는 90분 뛰고 왔지만은 제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예전 좋았을 때만큼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뭐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선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반에 들어가서 데뷔한 선수들은 물론 그 시간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역할들을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 이제 득점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좋은 전 데뷔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형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. 제가 잘해서 골 넣은 것보다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힘든 부분도 좋았던 부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이 팀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몇 개월 됐죠? 몇 개월 됐는데 그 뭐 제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었습니다. 이 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놔야 된다라는. 단순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제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고요. 또 뭐 물론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경기가 남아 있지만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대표팀에 했을 때도 뭐 그때는 뭐 이거하고는 정반대였지만은 뭐 여러 가지 튀어나오는 일들에 비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선수와 이 팀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뭐 끼친다라 어느 정도 끼치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